그냥 4살 생각인데입니다. 오늘은 저희 모녀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서 드릴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물건을 수집해요. 동전, 우표, 그림카드, 조개껍데기, 장난감, 병그림, 심지어 고양이 모기도 해요.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KK 물건을 모으기도 하지요. 우리 수집하는 물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돌이에요. 돌은 생겨난 자가 보통 몇천만 년은 되었을걸요? 대부분 돌은 흔히 볼수 있지만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같은 돌은 아주 희귀해요. 그래서 비싸답니다. 돌은 지구 전체를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발 밑에는 돌이 있죠. 도시의 거리는 밑에도 시골 농장 밑에도 돌이 있어요. 바다와 호수 강 밑에도 돌이 있고요. 옛날 로마에서는 돌로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만든 돌길을 다니고 있어요. 돌로 만든 건들 오래되도록 변하지 않아요. 지구의 맨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바위층이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은 주로 화성 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화성이라는 말은 열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구의 안쪽은 바위에 녹을 정도로 무척 뜨거워요. 바위가 녹아있는 거의 마그마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마그마가 갈라진 지각이 뚫고 나올 때가 있어요. 마그마가 땅 위로 나온 것을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하는데 용암이 점점 식어 단단해지면 화성암이 돼요. 화성암은 대부분 해저 화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용암, 마그마, 화성암. 원래 마그마였어요. 화성암은 검은색과 흑색 작고 반짝이는 결정체가 들어있어요. 잿빛이 튀어요. 분홍색과 검은색과 흰색의 커다란 결정체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화강암 속에 들어있는 결정체의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은 우유처럼 희뿌연 것도 있고, 우유처럼 투명한 것도 있어요. 유리처럼 투명한 것도 있어요. 이건 성령. 석령. 화강암도 화성암. 네, 한 종류인데 원래 마그마였어요. 화강암에는 검은색과
검은색과 흰 색과 작은 빛적이는 결정체가 들어있어서 잿빛이 띄어요. 분홍색과 검은색은 흰 색의 커다란 결정체가 섞여있기도 하고요. 성묘. 화성암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형무암이에요. 형무암은 보통 흰색, 초록색, 검은색 같은 어두운 색이 띠고 있어요. 현무암. 여러 색의 주머니가 있는 성룡도 있어요. 이런 성룡을 보석으로 만들지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구슬이 이 주머니 성룡으로 만들어요. 돌이라는 모두 단단한 건 아니에요. 무슨 돌도 있답니다. 화석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가락에 집으면 가루가 우러날 정도예요. 중소의 강물의 크기에 따라 1부터 10까지 나눈 거예요. 화석 모수 크기 1이에요. 성경은 곱게 7이고 다이아몬드는 곱게 10이에요. 1번. 네. 1번 활석 무르다. 2번 석고. 3번 방인석. 4번 형석. 그다음에 5성 인화석, 7, 6번 정승장석. 이쪽이 단단하다. 7번 성룡, 8번 항구, 9번 강구, 제일 딱딱한 거, 10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에요. 무수국기의 기준이 되는 강물이 자기보다 굵기 높은 강물의 급감은 흠집이 나요. 예를 들면 송촌과 국회의 1.5라서 석고의 송촌은 자고에 낼수 있지만 방해석은 낼수 없어요. 방해석이 3번이네.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모래. 모든 돌에 화성암은 아니에요. 퇴적물로 만들어진 돌도 있어요. 퇴적이란 물줄이 계속 겹쳐서 쌓인다는 뜻이에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도 바로 퇴적암의 한 종류랍니다. 몇백만 년의 모래바람이 날려 강으로 왔어요. 모래는 강물에 쌓였지요. 위에 있는 퇴적물은 계속 누르자 맨 아래에 있는 모래가 암축되어 차츰 돌이 있어요. 사암 한눈에 볼수 있어요. 모래가 알갱이가 있어서 손가락을 비비면 모래 알갱이가 나오거든요. 석회암도 퇴적암이에요. 석회암은 몇백 년 전에 살던 동굴 껍데기에 쌓여서 만든 거예요. 석회암은 대부분 흰색이지만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색이 띄기도 해요. 석회암은 속에서 조개 껍데기에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요. 최고급 시멘트와 모래, 지갈, 물. 석회암은 시멘트를 만드는 데 쓰여요. 시멘트는 모래, 자갈, 물이 섞어서 보로 포장하죠.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5000년 전에 석가 의미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는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집트가 가면 볼수 있을 거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지방에는 화성암과 퇴적암뿐이 아니라 병삼암이라는 돌도 있어요. 병성이라 성질 변한다는 뜻이에요. 슬레이트라고도 하는 전방암은 뭔데 세일이라는 퇴적암이 있어요. 그런데 땅 밑에 열과 압력이 받아 병석암이 되죠. 세일. 진흙과 이쪽해요. 이루어진 아주 강한 결정체로 된 퇴적암이 많았다. 세일이 갖다서 만든 가루, 벽돌, 시멘트 만드는 데 쓰인다. 몇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가 세일로 누웠어요. 그 압력력 때문에 세일은 무척 뜨거워졌지요? 쉐이는 열과 압력을 받아 정팡암으로 변했어요. 정팡암은 대부분 회색이나 검은색이지만 붉은색은 자주색이 띠기도 해요. 다른 병성 암도 전판알처럼 열과 압력이 받아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병성암은 너무 많이 변해서 원래 이런 돌이었는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화강암은 평마암으로 변해요. 화강암은 시색이 더 질어지고 결정체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편마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변해요. 어떤 대리암은 구름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사암은 교암으로 변해요. 교암은 퇴적된 사암이 보이지만 사암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돌이 수집하다 보면 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색깔별로 돌을 모아 보세요. 붉은색, 검은색, 흰색 따위 있을 거예요. 흰색, 갈색, 노란색도 있을 테고요. 그 돌이 어떤 종류인지 알수 있겠어요? 작은 돌은 달걀 상자에 넣어주세요. 큰 돌은 캔 나눠진 튼튼한 종이 상자에 넣어두지요. 돌 수집은 재밌어요. 게다가 어디에서 쉽게 모일 수 있지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돌멩이를 찾아보고 하나씩 모아보세요. 끝. 네, 오늘은 돌이 모여 가자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